크롬이로 인해서 이번 이제 이 편지가 왔죠. 11번째 편지였나요? 이 얘기를 사실 드리려고 이제 이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개발진들은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빠른 건가? 대응이 빨라. 대응 빠릅니다. 이제 그 어떤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이게 4월 11일에 이제 나오죠. 4월 11일에 난이도가 하향 좀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제 개발진들이 어떤 수정을 했냐면 난이도를 좀 하향하죠. 난이도 하향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이제 이 의도 자체가 뭐냐? 우리는 신규 던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기를 원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중상위권 유저들도 유저들의 이탈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케어를 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하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난이도를 하향하면서 더불어서 난이도 하향과 더불어서 또 원래는 300점으로 쓰던 거를 450점으로 바꿨죠. 원래는 던전이 이제 이벤트를 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던전을 도시면 300점만 소모합니다. 근데 요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하루에 3번 돌잖아.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루에 2번 돌게 만든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신규 던전 오픈을 원래 1주마다였는데 요걸 2주마다로 바꿨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서 공략도 잘 알고 자주 돌수 있게. 이렇게 포인트도 많이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공포나 공허도 좀 사람들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서 좀 의도는 다 보이고 잘한것 같아요. 잘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그래서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물론 이제 진짜 상위권 유저들은 아, 지금 그래도 좋았는데. 좋을 수 있지. 재밌었지. 성취감 좋고. 어려워가지고 재밌었어요. 예. 확실히 학살자는 좀이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어려워진 어떤 부분들을 좀 이제 쉽게 만들어서 낸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결국 근데 그분들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사기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 여러분도 손해예요. 게임이 망합니다. 요 정도를 좀 그렇게 너무 막 아쉽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템 천천히 쉽게 맞춘다. 어차피 나랑 똑같이 맞추는 거야. 경쟁이잖아, 사실. 남들이랑 속도는 이제 같이 늦춰진 거야. 그죠? 같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개인 생활 하시면서 다른 게임도 좀 즐겨보시면서 또 신규 게임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즐기면서 넷플릭스도 보면서 좀 다른 길드원들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로아는 이런 문제 어찌 해결했을까요? 제가 로아는 안 해봐갖고 모르겠네요. 아, 신규 던전 템이 너무 좋게 나와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아, 또한 가지 또 좋은 말씀 주셨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레이드나 전쟁이나 요런 게 가진 이점이 완전 사라졌다 말씀드렸잖아. 이걸 위해서 뭐 개선을 좀 했죠. 이제 앞으로 신규 지금 레이드나 전쟁 이런 거 이제 뭐 길드 레이드 같은 거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게 무기가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한10% 정도 됐습니다. 최대. 많이 안된 거는 5%, 많이 된거한10%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점이 좀 생겼다. 무기가 굉장히 괜찮아졌고, 또 신규 아이템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만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던전 안 돌아도 좀 스펙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클리어 못하게 만들어 놨다. 아, 그니까. 못하는 사람. 어떡하냐. 그니까 좀 이게, 선천적으로 게임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좀 끌고 가기 힘들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좀 진짜 캐리 해줘야지. 아이템 제대로 맞추고 해가지고 팩으로 눌러 맞춰야지. 근데 다들 너무 급함. 근데 유저들이 다 그래요? 게임 유저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주긴 해야 돼. 한국 사람 특 빨리 해야 함. 전 그것도 더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 특 그냥 상위 유저가 많은이라고 봅니다. 잘하는 유저가 많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급한 사람, 이 사람들은 급하거든. 급한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는 상위 유저들이 많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마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시면, 그 아까 뭐 못해가지고 끌고 가지 못한 사람도 아마 끌고 갈수 있을 거예요. 한달 뒤쯤이면. 아이템 스펙 다 나오고, 세트 효과 나오고 이러면은, 딜잘 나오고 이러시면, 한명 정도는 그냥 끌고 갈수 있게 만들 거야. 물론, 공허 같은 거는, 진짜 이게 실력이 안, 손이 안 돼가지고 하면 문제가 좀 되지만, 그것도 난 어떻게든 좀깰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명 죽어도, 한달 뒤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가? 그런가? 아, 한달 뒤엔 그 사람이 없구나. 그렇구나. 아, 어떻게 좀 기다려줄 수 없나? 한달 뒤에도? 녹이는 속도 봐봐요.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영상 올릴 건데, 나의 생각은 이렇다.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시고. 저도 생각을 좀 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와우는 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 나는 여기에 맞지 않아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아, 내 스펙과 내 실력으로는 아직 멀었다. 나중에 누가 좀 캐리해주겠지. 야, 나는 파멸 도전을 좀 돌아야겠다. 파멸 도전 돌아가지고 특성작을 좀 해야겠다. 이게 참, 근데 특성작이 재미가 없어, 근데. 특성작이 진짜 재미가 없어. 던전 돌아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 원하는 특성이 안 나오면. 너무 재미가 없어. 내가 볼땐 NC가 맨날 모바일 게임만 운영하다가. 저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도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적인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역사를 볼까요? TL의 역사. TL은 정말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정을 겪어요. 정말 많은 수정을 겪어요. 이러면서 막 요런 요소도 넣고 저런 요소도 넣고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다가 우리는 그래도 대규모 PVP는 무조건 가져간. 요게 이제 낭만이거든, 사실. 저는 응원하고 싶은 게 요런 문제인 거야. 다른 그냥 MMORPG를 답습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로아 같은 거 보면 로아나 와우, 로아 와우. 사실 요거 따져보면 표절 겁나 많거든요. 그냥 다른 게임에서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거야 사실.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것들, 요거 좋네, 저거 좋네, 가져와가지고 하거든. 사실 근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도 있듯이 좋은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 맛 좋게 먹을 수 있는 이 상품을 맛있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표절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모든 게임은 좀 특히나 그런 표절 요소가 되게 많잖아. 요거 좀 괜찮네? 가져왔어야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RPG 게임들은 이런 와우나 로아의 어떤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PV 관련으로 해가지고 쭉 밀고 간다. 이런 부분과 뭐, 시즌이 있고, 뭐, RPG 어떤 요소, 뭐, 스킬 연구를 할수 있게 하고, 뭐, 템, 어떤 이런, 파밍, 이런 재미를 크게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
아, 인지도를 말아먹음. 아, 그런 거 확실히 있어요. 전 아무튼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가지 않은, 그런 자갈밭, 자갈밭을 갈아서, 농지를 만들어가는 느낌?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좀 실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는, 미래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입맛에 맞는 게임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남아있을진 몰라.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오래 보고 싶어요. 오래 보면서 이 게임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도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사람들에게, 되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 있던 사람도 적게 만드는 요소가 이 도전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이막 그런 메뉴를 만들어내는 거지. 어떤 괴식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개고기탕으로 치뭐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잖아. 새로운 도전 개고기탕으로 이런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개 빻았어요. 예. NC, 너네 리니지 라이크잖아. 그래서, 아,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유저 자체도, 개고기 맛을 좋아합니다. 리니지 라이크 보고 들어오셨어요. 보고 옴. 맞잖아, 사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남은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어. 사실 근데 기대를 했고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리니지 라이크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 NC의 MMORPG, NC의 MMORPG다. 거들떠도 안 보잖아. 로아, 와우, 합판, 뭐 등등. NC 게임? NC의 MMORPG? 아예 관심도 없어. 누가 예전에 제가 그 누구지? 아, 이름 기억 안 나네. 와우 스트리머 있거든? 와우 스트리머 누가 제가 구독 한분 해놨는데 그분이 라이브 방송하는 걸 잠깐 봤어. 근데 그날이 하필이 언제냐면 TL 오픈 전날이거든? TL 오픈 전날인데 그 사람 TL이 뭔지를 몰라. 그때 한참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너 TL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스트리머들한테 와가지고. 왜냐면 외국에선 나름 이제 TL한테 관심 좀 있어. 외국에선 오히려 관심이 좀 있어, TL에.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TL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요런 인식 문제로 인해서 아예 올 사람도 안 왔다. 이 모수가 좀 작아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TL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NC소프트라는 어떤 단점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클베가 관건이다. 확실히 맞아요. 클베로 어떻게 좀 올지. 근데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많잖아요.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아, 자기 인생 게임이래. 사실 외국인 지금 길드 보면, 그렇게 막 외국인 길드가 막더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잖아, 사실. 지금도 보면 외국인들끼리 파티 맞춰가지고 가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참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저도 TL이 인생 게임.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클베 때잘될수 있어요. 글로벌 서버에서. 예. 유럽, 뭐 북미, 뭐 이런 식으로 클베 한다더라고요. 아, 저 밥은 먹었습니다. 파스타 해 먹었어요. 크림 파스타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이제 오전인가요? 오전 8시 근처에 이제 40명 가까이가 모여서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도 게임에 대한 욕을 할수 있는 거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거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욕을 하는 거지. 그죠? 아, 리니지 이후에 제2의 인생 게임. 조금, 저는 그래서 좀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좀큰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또 했었잖아요. 과연 여러분, 던전이 나온다고 게임이 갓게임이 될까요? 완전 바뀔까요? 정말 이 상황이 좋아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던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죠? 헤비 유저 버리는 게 맞음? 전둘다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이트 유저가 결국 헤비 유저로 성장한다. 근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게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긴 한데, 근데 태생적으로 사실 라이트 유저는 선생의 벽이 있잖아. 헤비 유저는 돈도 많이 쓰고 하는 거지만 열정은 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가 헤비 유저로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좋으면 물론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데 헤비 유저도 어느 정도 데려가 모르겠다. 근데 라이트 유저가 남아 있으면 결국 헤비 유저는 돌아옵니다. 연어처럼 돌아와요. 서로서로가 이제 끌어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서로서로가 있어야 돼. 어떤 이제 좀잘 나가는 게임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냐면, 일단 먼저 처음에 헤비 유저가 등장을 하죠. 헤비 유저가 게임 맛을 봅니다. 맛을 봄. 맛 좋네. 권유를 합니다. 라이트 유저에게. 야,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그럼 이제 라이트 유저가 들어와가지고 즐기죠. 그럼 라이트 유저가 재밌게 즐기면 헤비 유저도, 또 재밌게 즐기고. 서로 오고,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누클이 뭐야? 제이님이 누클 했다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로이님 오시기 전에 좀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어떤, 개발자들의 의도에 비춰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의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던전의 난이도가, 굳이 낮을 필요는 없어요.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높음을 유지한다면, 라이트 유저가,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면서, 더불어서, 포기를 쉽게 할수 있게 해줘야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대안이라고 하면은, 대안. 조금 이제, 조금 낮은 퀄리티의 2단 영웅 아이템. 요런 거 만들어준 거야. 조금 이제, 낮은 등급 아이템. 이건 이제 와우에서 좀 착안한 건데, 와우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와우는 아까 공착부터 일반 영웅 신화라는 난이도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템을 좀 퀄리티를 낮게 해가지고 라이트 유저도 즐길 수 있게. 요게 가장 좀 NC는 시간이 없어.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해요. 이때가 개혁할 시간이라 생각하고, 조금, 저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유저가 급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생각함. 오히려 저는 느긋하게 봐도 된다 생각하는 게, 이미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다 생각하거든. 우리가 남아있잖아?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하고, 여러분이 즐기고, 여러분이 제 방에 와가지고 채팅을 치고 하면은, 제 구독했던 사람들은, 아, 지금 TR 살아있나? 잘 나가나? 그때 그런 안 좋았던 경험으로 접었었는데, 다시 온단 말이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라이트 유저는 안 오지. 라이트 유저는 안 오는데, 이미 지금 오전 8시에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은, 라이트 유저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중상위 유저예요, 제가 봤을 때. 헤비 유저는 기다려주거나 접었어도 복귀합니다. 신규 라이트 유저를 다시
뭐 라이트 유저는 다시 이제 모집하면 되는 거고, 사실 NC라는 인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TL은 아직도 신규 게임이에요. 신규 게임 NC의 인식이 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신규 유저가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 저는 가끔 이제 방송하다 보면 아직도 이 게임 뭐예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게임 뭐예요? 이거 재밌나요?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 TL에 대해서 몰라. 아직도 라이트 유저라는 어떤 신규 유저를 모집하기에는 늦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함.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난 옛날에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제가. 탑탄도 6개월 서비스하다 완전 갈아엎고 1년 정도 뒤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성공했다. 뭐 이런 정도도 있고, 로아도 1년 정도의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부활했다. 결국 어느 정도 게임이 제대로 개선이 된다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돌아오지 않을까. 결국은 돌아오고 신규 유저는 다시 들어오고. 또 좋은 기회가 있는 게 이제 얘네는 글로벌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나름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역수출 요런 거 있잖아, 역수출. 오히려 북미에서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임 있어? 하면서 다시 잘 된. 그런 경우 없을 어꼭 없을 없는 건 아니지. 있을 수도 있지. 발음이 안 되냐? 맞아요. 라이트 유저들이 있으면 헤비 유저가 잘안 떠나갑니다. 망해가는 게임은 라이트 유저를 못 챙겨서 망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둘다잘 챙겨야 돼. 그거 있잖아, 김 실장님, 매몰 비용. 헤비 유저는 진짜 잘안 접어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는 그런 게 없지. 내가 접어서 손해볼 게 없어. 접으면 그만이야, 이거거든. 네. 헤비 유저는 접으면 안 돼. 접으면 내가 손해봐. 할 게임이 없는 것도 있지, 맞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진짜 둘다 챙기는 게 맞아. 요즘 많은 게임들이 진짜 라이트 유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챙겨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냥 게임은 로망이지 이런 느낌이라서 헤비 유저 위주로 그냥 챙겼잖아.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아요. 추세 자체가 게임들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망태를 간다고? 아, 난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면 게임 또 괜찮아질 거라 생각함. 우리한텐 또 톨랜드가 있잖아? 톨랜드 나오면서 한 번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함. 나왜 이렇게 피가 없냐? 아, 오후 6시에서요? 딱 저랑 비슷하신데? 겹치시는데? 저랑? 아, 신던전 너무 급하게 됐음. 맞음. 처음 신던전을 진짜 2주에 한 번씩 냈으면 됐을 것 같아. 물론 뭐 만약이란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좀 그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유저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줄 몰랐다든지, 난이도와 출시 기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간과를 했었던 것 같아. 아, 밤 됐네? 망했네? 맞아요. 난이도 높으면 주간 레이드로 해야 돼요.
그 얘기 또 지난 영상에서 좀 얘기했었어 가지고 이게 좀 빡세요. 아까 라이프 사이클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저런 라이프 사이클을 다 망쳐요. 지금 할게 너무 많으니까. 던전만 돌기에도 빡센데 저 전쟁을 아예 못 하잖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밸런스를 깼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쵸. 그리고 일던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을 일단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의미가 없어요. 월드맵 쟁이 해서 뭐 해? 결국 던전이 주는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은 이제 좀 이제 밸런스 있게 맞추겠죠. 이제 뭐 레이드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 그러고, 이번에도 레이드 무기의 어떤 효율을 좋게 만들어줬고, 점차 좀또 다시 예전의 모습을 가져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주간 던전으로 확실히 해야 돼요. 난이도 이렇게 할 거면 좀 과해요.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기로 한 거죠. 6인 던전은 조금 더 쉽게 되면서 하루에 두번 정도 돌면 되는 예전의 숙제 같은 느낌으로 가겠다. 요 마인드인 거죠. 하루에 두 번. 숙제로 하도록.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 원래 TL 초창기에는 점수 600점 줬던 거. 900점이 아니었어. 이 사람 의도인 거지. 이 사람들 의도. 하루에는 던전 두 번. 숙제. 뭐 나중에 이제 레이드 나올 거야. 뭐 8명인가? 뭐몇명 들어가는 레이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주간 레이드로 뽑아내겠죠? 사람들 많이 가는 레이드로. 아, 또 이제 채팅을 좀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못한 부분이 좀 보이네.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맵 뭐 쟁을 안 해도 되게끔 의도했다. 그건 계속 맞아요. 왜냐면 던전에서 나온 아이템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레이드를 갈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스 레이드나 이런 거를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루센트 벌이 용으로 가는 거지. 사실 내가 이템을 먹어가지고 템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는 크게 없었어. 물론 뭐 사신 세트라든지 이런 거 정말 좋긴 한데. 조금의 매력적인 아이템들도 있지만 던전 아이템들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저는 뭐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PvE만 즐길 사람, PvE만 해라. PvP는 엔드 컨텐츠인데, PvE를 막 그렇게 버리진 않겠다. 아, 꼈어, 여기. 뭐야, 이거. 그쵸, 그쵸. 지금은 문제죠, 확실히. PvP 유저들은 원래 하던 대로 PvP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문제인데, 아마 요거는 수정될 겁니다. 조만간 좀 이제, 확실히 잘못한 부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좀 생각이 있었으면은, 물론 그분들이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고, 뭔가 좀 급했겠지. 던전 만들기만 해도 빡셌으니까. 그냥, 일단 던전 내자. 뭐이 생각이었겠지만 일단은 제대로 좀 시간 여유가 있고 업데이트를 할 그런 좀 정신적인,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당연하게도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나오는 만큼 뭔가 레이드나 전쟁에서 나오는 메리트도 같이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의 게임의 모습을 완전 망가뜨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도 바꿔버린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이거야. 인테리어 바꾸고 그 과도기의 과정에 있다.